자, 직선을 한번 때려볼게. 자, 스매시. 자, 클리어. 언더. 다시 스트로크 때리고. 드롭 한번 해봐. 됐어. 이게 임팩트를 만드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때리는 성질이랑 못 때리는 걸잘 이해를 해야 돼. 포핸드든 백핸드든. 내가 지금 때렸나 안 때렸나 봐봐.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어? 때리는 것도 들어가고 미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은 때리고 발은 민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듯 하면서 그냥 아래로 문질러진 거라고. 그러니까 때릴 것 같으면서 그냥 문질러져 버리는 거야. 이거는 때려진 것 같아 안 때려진 것 같아? 때려진 것이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거 내가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 때리고 이거 빨리 손목 세우라고. 좀 심플하게도 말하자면 손이 안 떨어져야 되거든. 안 떨어져야지 이 헤드에 가속이 급격하게 붙는 거야. 가볍게만 쳐도 이렇게 때려진단 말이지. 근데 아직까지 손이 자꾸 떨어져. 많이 떨어진다고.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번 1단계로만 백을 한번 쳐볼게. 이렇게 1단계. 그치? 때려졌지. 때려줘. 그럼 2단계 범위에서도 그냥 방금 전에 했던 이 팔꿈치 집어넣지 않고 1단계로만 때려볼게. 때려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1단계로 그냥 톡 때려볼게. 톡 때려볼게. 이게 때리는 성질이란 말이지. 여기서 이제 팔꿈치랑 어깨를 또 동원해서 스윙 가속을 붙여갖고 때린다고 하면은 더큰 파워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요 정도만 때려도 이게 톡 때려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자꾸 안 때리려고 그래. 누가 방해하는 거야? 이 떨어지는 축이 방해하는 거란 말이야. 떨어지는 축이. 자꾸 떨어지면 안 된다고. 소위 말하는 뭐 최상위 그레이드 A죠. 또 엘리트 선수 난타 칠때 보면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톡, 톡, 그지? 이렇게. 그거 왜 그런 거야? 덜 때리는 동작이야. 힘 조절을 하면서 덜 때리고 있는 거라고. 본인도 모르게 푸시 때려줄게. 자, 이렇게 톡, 이렇게 톡, 그지? 다 때리고 있어, 덜 때리고 있어. 덜 때리는 동작이라. 그런 동작을 보고서 아, 임팩트는 저렇게 일어나야 되는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임팩트를 기본적으로 때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뭐내 다리로 와. 이렇게 미는 듯 하면서 약간 때리는 동작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1단계 스윙으로만 해볼게. 이렇게 조금 사이드만 빠져도 이렇게 톡,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톡. 지금 어때? 여기서 이렇게 톡. 뭐 이런 것도 직선이든, 뭐 대각이든, 그지? 이런 구질들. 그러니까 백에서도 지금 어떠냐면 임팩트 때잘못 때리고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온다 이거야. 봐봐. 손. 팔로스 동작을 해서 유연하게 할 거면 예를 들어서 때리고 들어온다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때리고 들어오든 짧게 때리고 들어오든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든 여유 있게 때리고 들어오든 이 팔의 연축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예 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드롭 놓는 거지. 뭐 1단계에서 이렇게 드롭 논다든가 뭐 2단계 수준으로 팔꿈치 이용해서 드롭 논다든가 뭐 어깨 이용해서 한다든가 안 떨어지게 해봐. 준비. 이제 톡. 헤드만 돌. 헤드 나갔다 들어와야지. 동. 그렇지. 동. 돌. 돌. 1단계. 동. 임팩트 때까지 안 떨어지고 때리잖아. 때리고 나서 힘이 빠지면 이 반동이 나오는 거야. 이 반동이 나온다고. 동. 통 반동이 나와. 바로 손목 세워줘. 이 반동이 나와야 된다고. 돌. 통. 그렇지. 통. 돌. 또 내려오자. 또 내려오잖아. 나는 스윙을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지 말고, 아, 난 스윙을 좀 치자마자 바로 그냥 뒤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손이 못 떨어질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아보라고. 그렇지. 그게 때린 거야. 돌. 그렇지. 뒤로 해야겠다. 뒤로. 손이 못 나가는 거지. 자, 다시. 돌. 그렇지. 좋았어. 됐어. 포인트도 한번 해보자. 통. 1단계. 그렇지. 통. 돌. 돌. 자, 뒤로 한다. 그렇지. 네. 통. 그렇지. 힘이 여기 남아있어. 좀 가벼워. 그래, 그거야. 그게 때리는 거야.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봐봐. 이거 또. 그렇지. 위에서 한번 건드려볼게.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잖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점차점차 팔로스 동작을 크게 해야 된다고. 손목이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이 동작, 이게 약하게 쓰더라도 이 세워지는 동작을 빨리 하라고.
동. 좋았어. 동. 그렇지. 아, 가볍다. 좋다. 둘. 일. 동. 그렇지. 동. 반동. 그렇지. 됐어. 좀 잡혀간다. 네. 오, 때릴 줄 알아, 이제. 너 느낌이 어때? 아, 진짜 가벼워요. 가볍지. 후기에 있다가도 볼 사이즈로 빠진다, 뭐 이런 거. 다 그런 동작이야. 다 이런 것들. 다. 또 가는 동작이라고. 이제 아래로 각을 잡아서 위에서 그냥 덮어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한번 때려봐. 딸랑. 손목만 바로 세우면 이렇게 딱 각이 이렇게 나온다. 딸랑. 알았지? 복식에서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딸랑. 그렇지. 위로 던졌다가 해야지. 딸랑. 그렇지. 자, 반동. 동.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그렇게 때려드리는 거야. 반복하면서 동. 잘했어. 근데 문제가 있어. 트레이닝 들어갈 때 이 각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90도로 있으면 이거 무슨 각이라고 해? 직각. 직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면 둔각 형태고 이게 좀 좁혀지면 이제 예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배드민턴에서는 뭐 어떤 수위라든가 다 예각이 만들어져야 돼. 둔각 형태로 가다가도 마지막에 요 각을 예각을 만들어놓고서 때리면 사실 괜찮아. 그러니까 뭐 스매시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둔각으로 가다가도 있죠. 엄청난 거지만 이렇게 가다가도 마지막에 딱 좁혀지면서 이게 들어간다. 뭐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어. 대신에 그게 빠르게 오는 볼은 안 되겠지. 빠르게 오는 볼 처음부터 이런 각이 다 예각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다. 그렇지? 그런 습관이 조금 더 들어야 돼. 예각 만들고 반동. 그렇지. 잘했어. 나쁘지 않아. 약하게 치더라도 톡톡. 자, 커트성 구질. 동. 그렇지. 좋았어. 커트성 구질. 좋았어. 아이고야. 손 안 떨어지고 좋다. 커트성 구질. 동. 그렇지. 동. 스매시. 스매시도 이게 너무 둔각이야. 더 좁아야 돼. 잘 안 되면 요 샤프트를 그냥 이마에다 댄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잘 좁혔어. 그렇게 돼야 돼. 그 좁힌 상태, 그게 끝까지 유지된 상태, 그지? 돌아도, 그지? 계속 얘가 유지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 돼 있는 상태 그대로 던져줘야 돼. 헐. 아주 잘했어. 그런 자세 아주 좋아. 그래, 너 이제 바뀐다. 그 다음에 뭘 와이드하게 써야 돼? 이제 뭐 상체나 하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이드하게 써야지. 근데 다 던지기 전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 계속 컴팩트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축이 돌고. 내려와. 둘, 그렇지. 동. 둘. 어, 잘했어. 그렇지. 둘. 좋았어. 둘. 둘. 아이고, 야, 잘한다. 야, 너 오늘 한 300만원 벌었다잉. 때려볼게. 그런 느낌을 받아보라고. 둘. 원. 엔. 어이. 어, 잘했어. 그렇지. 던지고. 그렇지. 잘 던졌다. 좋았어, 좋았어. 쭉. 그렇지. 오. 둘. 야, 또 둔각이, 아이씨. 즐거웠어요? 느낀죠? 정말 임팩트가 정말 손실이 많아. 이제 레슨을 한 시간 하니까 거의 한 달치 전체 보안의 효과도. 아, 그래? 너무 공격적인데? 좋아했어요!